단아하네. 됐어. 서울에 혼자 살면서 계약이 끝나가 다음 집을 알아보는 은서. 하지만 선뜻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엄마의 재혼과 더불어 각자의 집이 생긴 가족과 달리 그들이 처음 함께 살았던 집에 아직 혼자 살고 있는 아빠. 그렇게 이사가기 전 아빠가 사는 집에 은서가 잠깐 살게 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독립영화 집 이야기의 촬영지를 여행해볼까 합니다. 이곳은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 4번 게이트입니다. 영화에서 이곳은 은서가 제주에 도착해 잠시 폰을 보는 장소입니다. 제주공항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일본군에 의해 건립되어 지금의 국제공항이 된 건 1968년 4월부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에 도착하면 처음 보는 광경이라 익숙했던 장소였으며 소지섭 배우와 김지원 배우가 나온 웹드라마 좋은 날에서도 이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국내선 출발하는 3번 출구 쪽 ATM 근처 벤치에서도 영화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영화에서 이것은 은서와 언니가 육지로 돌아갈 때 잠시 앉아서 아빠 얘기를 하다가 언성을 높이는 장소인데 이곳 역시 제주에서 육지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탈 때 만날 수 있는 장소니 제주를 오갈 때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썬데이 제주 펜션입니다. 영화에서 이곳은 은서의 엄마가 재혼한 후 사는 집입니다. 영화 집 이야기에서는 각양각색의 집들이 등장하는데 엄마의 집은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 열려있고 자유로운 의미를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누군가의 집이 아닌 독채 펜션 썬데이 제주는 4인 이상 가족이 독채로 빌려 조용히 제주 시골의 정취를 느끼며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실제로 이 근처를 산책하면서도 사람을 많이 마주치지 않아서 한적하고 매우 매력있던 곳입니다. 또 이곳은 아빠와 은서가 함께 엄마가 사는 집을 보러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사는 곳은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아빠는 항상 지는 해인 일몰을 보러 다녀서 그런지 엄마는 시작과 자유, 아빠는 끝맺음과 머무름을 상징해서 어쩌면 그 관점에도 감독의 연출적인 생각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